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인스타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스타일 자체는 인터널 구조에서 레이어를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디스커넥션의 느낌을 연출을 했고요. 미들라인에서는 다이애거널로 약간 라운드성으로 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버라인에서는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을 하여 좀 레이어를 조금 주는 스타일의 형태를 잡았고요. 오늘 전체적인 느낌의 스타일의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는 느낌의 포인트는 이어라인과 이어 백사이드 레이프라인에서 무게감을 많이 빼는 스타일로 커트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을 다시 잘라서 깨끗한 라인을 만든 다음에 전체적인 오버라인에서 레이어를 많이 주는 느낌. 미들라인에서는 무게감을 형성을 하여서 커트의 밸런스를 맞추는 느낌으로 커트를 했고요. 앞쪽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레이어드 앞쪽 라인에서 그냥 연결하는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